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아침 일찍 그 대품들 분갈이를 지금까지 미뤘다가 오늘 다 뽑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나 봄에 분갈이 해주는 게 좋고요. 분갈이를 해주면은 좋은 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뽑아보면은 화분 주변으로 그 잔뿌리들이 꽉 찼어요. 분갈이 안 해주면. 보통 저는 2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뿌리 확인차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커서 화분이 작아져서 하기도 하고, 뿌리 확인차 뽑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름 동안에 뽑아보면 그 뿌리에 곰팡이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확인할 겸, 또 뿌리가 꽉찬 애들은 뿌리 잔뿌리 다 털고 화분 같은 화분에 심어도 괜찮아요. 잔뿌리를 다 털고 훑어내고 굵은 뿌리만 해서 심어 놓으면은 뿌리 활착이 되면은 더그잘 크거든요. 애들이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품들 오늘 굉장히, 이게 화면에는 작게 나와도요 굉장히 큽니다. 화분 자체도 그렇고. 염자 오늘 이렇게 대품을 다 엎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했어요. 그이 위에 이런 분갈이하다 떨어진 애들을 이렇게 꽂아 놓았었는데, 걔들을 뽑아보니까 뿌리에 그 가루깍지 겸 곰팡이가 잔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엎었습니다, 얘를. 그래서 걔들은 뿌리 다 훑어내고 새뿌리 받는 게 좋아요. 그 뿌리나 목대에 곰팡이가 딱 달라붙어서 털어도 털리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울 지나면은 곰팡이 약을 물에 타가지고 큰 통에다 타요. 비율 맞춰가지고. 그래서 다육이 전체에 한 번씩 줍니다, 그 곰팡이 물을. 물론 방제는 해마다 한 5~6번씩 하죠. 봄, 가을, 뭐 겨울 전, 겨울 후 이런 식으로 항상 해요, 저는 방제는. 그런데 위에 그 입장에 깍지는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근데 그 뽑아보면은 뿌리에 가루깍지하고 곰팡이가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뽑아서 그 화분에 심어도, 털고 심으면은 뿌리 활착하면 세력이 좋아져요. 다 뽑아서 지금 요거 했고요. 이건 염자고, 이제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굉장히 큰 화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들고 다니기가 무겁기도 하고 자리 옮겨줄 때, 그래서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여기 조금 요 화분에다가 일부 이렇게 심고, 또요 화분에다가 일부 심고 그랬는데, 이큰 화분에서, 자, 얘네들은 그래도 단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목대 속에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라울처럼. 그런, 이렇게 이런 애들은 햇빛도 못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분리해서 심어줬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단단하게 햇빛도 보고 그렇거든요. 자구들이 속에서 막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 까라솔 대품인데요, 얘는 한 봄이에요. 한 몸. 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해마다 그래도 머리 투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꼬집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는 머리가 좀 투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게 크잖아요. 클 때는 낚싯줄로 커팅을 해서 상토에 꾹 꽂아놓으면 뿌리 내려서 이렇게 목대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구들, 얘 모주의 자구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당근에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같이 꾸짖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새꾸가 벌써 올라오죠, 이렇게 노랗게. 요큰 대품의 모주입니다, 얘도. 꾸짖기해서 뿌리 내려서 한 2년 정도 크면 이렇게 목대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목대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저는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꾹꾹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뿌리 내려요. 얘네들은 새꾸가 벌써 올라오는데 얘는 대품은 아직 안 올라오네요. 근데 이제 새꾸 올라오면은 2두 3두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두수가 금세 이렇게 꽃다발처럼 된답니다. 새꾸가 올라오면 노란 게 너무너무 이뻐요. 다 얘네들 막 여기 손님들하고 매니아님들이 까라솔 대품 너무너무 이쁘다고 다들 그래요. 그리고 요 방울복랑
요게 지금 왕상 하잖아요. 낙엽 진 것처럼 올여름에 입장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봉랑이들이. 그래서 공갈이 다시 했어요. 얘들 뽑아 보니까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뿌리가 꽉 차면은 배수도 잘안 되고 크지도 않고 그래요. 물도 빨리빨리 흡수를 못 하고요. 그래서 뽑아서 뿌리, 잔뿌리 다 털고 굵은 뿌리만 해서 다시 그 화분에 심어준 거예요. 아, 얘는 화분을 바꿨네요, 진짜. 조금 큰 화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놓아두면은 다 입장 새로 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올여름에.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 잎이 나거든요. 익스펙티드리아 철화는 여기 하나, 분리를 여기 하나 하고, 여기 작은 거 하나 커팅해서 다시 여기다가 하나 심어줬어요. 아, 근데 화분이 자꾸 늘고, 다육이도 늘고, 그럼 매대도 늘고 그래요. 다육이만 느는 게 아니라 매대도 또 늘어나요. 얘는 호빗인데요. 그큰 목대 올린 이 방울봉랑처럼, 여기도 참 방울봉랑. 얘는 뿌리 털고 같은 화분, 농화분에 다시 심어줬어. 얘도, 얘는 그래도 여기 키핑장에 있어가지고 잎이 덜 떨어졌는데, 아, 물이 안 들어요. 집에 직광을 봐야 물이 들어요, 봉랑이도. 근데 키핑장에서도 봉랑이는 물이 잘안 들어요. 방울봉랑 크면 물이 드는데, 그 일반 무지 봉랑이는 키핑장에서 물이 안 들어오고 그냥 요새감이더라고요. 옥상이나 직광을 봐야지만 물이 들더라고요, 봉랑이는. 그리고 요 친구는 석연화 금인데, 얘도 잎이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쁘게 크더니 올여름에 입장을 이렇게 많이 하엽을 많이 떨궈가지고 이렇게 앙상하죠. 키도 좀 크긴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아주 그 틈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얘들도 이제 잎이 새로 나니까요. 하엽 다 훑어내고 다시 심었습니다. 얘도 호빗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처음에 목대가 굉장히 요 방울봉랑처럼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뿌리 활착을 못 하더라고요, 얘가 농화분에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삐들삐들하고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대에서는 뿌리가 재생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얘도 싹 잘랐어요, 얘는. 그 자구들. 그래서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이제 뿌리가 난것 같아요, 밑에서. 목대만 싹둑 잘라서 심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이파리가 요처럼 삐들삐들 하더니,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뿌리가 새로 나서 물을 빨아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 보면 알아요. 여기 하나 떼야 되겠다. 얘도, 요런 거는 재생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삐들삐들.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저기 다시 물을 줘도 물 타올리지를 못해요. 뛸래니까 또안 뛰어지네. 그래서 이제 뿌리 활착을 한것 같아요. 마리드 금이거든요. 얘는 외두 두 개를 갖다가 역시 요 까라솔처럼 전부 꼬집기 까라솔하고 같이 했는데 새꼬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네요. 외두 두 개짜리가 이렇게 계속 해마다 그 꼬집기를 해서 제가 영상을 마리드금을 자주 올라요. 너무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투수가 지금 이거 몇 개인지도 모르게 외두 두 개짜리 2두 합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2두 3두로 꼬집기를 해주면 투수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역시 까라솔처럼 얘 처음에 머리가 조금 컸을 때 낚싯줄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납작한 애를 상토에 꾹 눌러놨었어요. 뿌리 내리더라고요, 얘도. 뿌리 내려서 이만큼 목대에 올려서 한 2년? 요 까라솔처럼, 까라솔보단 좀 더디게 큰것 같아요, 마리드금이. 얘들이 여기서 모주에서 꼬집기 해서, 꼬집기 실로 커팅해서 이렇게 묻어놨더니 목대에 올린 애들이에요, 마리드. 이만큼. 근데 지금은 머리가 두수가 너무 작아서, 커팅해서 심어주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위에 순만 따낸 거거든요, 올해는. 얘도 꼬집기를 했고요. 또 얘는 나리드금하고 조금 틀리네요. 좀 요즘에 요런 애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싸졌더라고요. 에두시아라고. 이건 싸지 않아요. 얘도 이번에 꼬집기 하고, 아직은, 새꼬 나왔네요.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 허지기를 하고 다시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심어줬거든요. 자, 얘는 미니벨큼이네. 미니벨큼. 미니벨큼을 다시 얘도 분갈이했어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이쁘네요. 아이고, 초콜릿색으로 너무 이쁜데요. 미니벨큼. 얘 키우려고 지난번에 한번 키워보려고 산 거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진 애들은 그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꽂아서 지탱을 해주면은 한참 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수영이 잡히면 나무젓가락 빼내도 되고요. 얘도 넘어져서 해줘야 될것 같으네요. 그래서 분갈이는 해서 뿌리 다 털고 그렇게 하는 게 닭이 크는데 도움이 됩니다. 뿌리 다 털어내고 하는 게. 아까워서 뿌리를 못 털고 그냥 그대로 여름에는 흙을 붙은 채로 심어주는 게 맞고요. 여름에는 뿌리를 다 털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봄 가을처럼 뿌리 활짝이 어려워요. 근데 봄 가을에는 뿌리 다 훑어내고 굵은 뿌리만 놓고 잔뿌리 다 훑어내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도 뿌리 활짝이 다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한 다육이들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